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출시가 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은 갤럭시 북포 프로 노트북 가지고 왔습니다. 어잉? 북포 엣지가 출시됐는데 왜 북포 프로를 가지고 왔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짜 AI PC는 이번 3분기에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갤럭시 북포 프로는 14형과 16형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16형이고 컬러는 문스톤 그레이, 플래티넘 실버 두 가지 중 저는 문스톤 그레이로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360과 거의 비슷한데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바디에 실버 컬러 조합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16형의 넓은 화면을 제공하지만 두께는 슬림한 12.5mm, 무게는 1.56kg인데요. 다들 아시죠?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무게가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엄청 가벼운 건 아니지만 화면 크기 생각하면 휴대성은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외관 재질은 좀 아쉽긴 한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흠집이 좀 잘라서 외부 보호 필름 무조건 붙여야 돼요. 포트 구성도 좀 보여드리자면 우선 왼쪽에는 HDMI 2.1 포트와 썬더볼트 4, Type-C 포트 2개, 오른쪽에는 오디오 포트, USB 3.2 A타입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요. 포트는 딱 필요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죠? 물론 저는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멀티허브를 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쓰면서 디스플레이는 정말 만족스러웠는데요. 기본적으로 16:10 비율에 WQXGA 플러스 3K 해상도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최대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보통 성능에 집중한 게임트북이나 가성비 제품들은 IPS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게임을 할 때도 영상을 볼 때도 OLED 특유의 체감 때문에 눈이 더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영상 편집이나 색보정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정말 높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작에서 아쉬운 점을 꼽았던 부분이 빛반사였는데요. 빛반사 방지 기능과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를 조절해주는 비전 부스터 기능이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전작을 쓰면서 눈뽕을 많이 당했던 제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360 모델과 마찬가지로 터치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됐는데요. 단 360처럼 S펜 사용은 불가능해요. 사실 터치 디스플레이는 처음에는 저도 잘 안 썼는데 이게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까먹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쏠쏠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한테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AI입니다. 요즘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핫한 주제가 AI이기도 하고 이 제품의 가장 특별한 이유도 AI거든요. 우선 세부 스펙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 GPU는 전작인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보다 성능이 약 90% 개선된 인텔 아크 그래픽, 그리고 AI 프로그램 구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NPU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NPU입니다. NPU는 인공지능 및 딥러닝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인데요. 일반적인 CPU나 GPU와는 다르게 신경망 연산에 특화된 설계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전용 가속 칩셋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요즘 포토샵 생성형 채우기 같은 AI 기능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쓸 때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NPU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당장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AI 관련 소프트웨어나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주는 인증인 코파일럿 플러스 PC만 봐도 그렇고요. 참고로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신규 AI 서비스인데 포토샵 생성형 채우기와 마찬가지로 각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NPU 성능이 중요해요. 앞으로 더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추가되긴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제가 쓰고 있는 기능들은 갤럭시 북포 프로에서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갤럭시 북포 프로에 대한 리뷰인데요. 제가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5개월 동안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기본적인 문서 작업이나 포토샵 정도는 당연히 잘 돌아갔고 4K는 살짝 버겁긴 했지만 FHD 영상은 프리미어로 충분히 편집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당장 쓸 노트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프로모션
추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짜 AI PC는 이번 3분기에 나온다고. 저도 신제품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 2024 컴퓨텍스에서 인텔이 전작보다 약 3배 이상 향상된 AI 성능을 갖춘 AI PC용 루나레이크 프로세서를 공개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AI PC는 갤럭시 북포 엣지가 나왔잖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맞아요. 출시가 되긴 했는데 아직 100%는 아니거든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탑재된 인텔의 X86과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탑재되는 ARM2 아키텍처 차이 때문인데요. 아키텍처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작동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물을 마시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컵에 빨대를 꽂아서 마시는 사람도 있고 컵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북포 엣지에는 ARM 아키텍처가 탑재됐는데요. 전력 효율성은 좋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모바일 기기에 탑재가 되었었기 때문에 오랜 전통의 X86 기반 윈도우 프로그램들과 호환성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 어느 정도 해결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아직은 어느 정도인 거라 일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비하면 아직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사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안 될지 몰라서 강추하기에는 조심스럽긴 하죠. 예를 들면 아직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공인인증서 같은? 반면 이번에 인텔에서 새롭게 공개한 루나레이크 칩셋은 전력 효율을 최우선으로 설계됐고 기본적으로 X86에 신뢰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존 CPU, GPU, NPU, 메모리, I/O 컨트롤러 등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따로 배치했던 방식에서 이번에 하나의 칩셋에 통합시키는 SoC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해요. 단일 칩셋의 장점은 부피가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컴포넌트 간 거리가 가까우면 전력 효율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럼 데이터 속도도 빨라지고 무엇보다 단점으로 꼽혔던 발열 걱정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전작 대비 CPU, GPU, NPU 모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정식 출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수치만 봐서는 이렇게 좋아져도 되나 싶었습니다. 우선 전작 대비 전력 효율성은 최대 40%, AI PC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NPU 성능은 최대 48TOPS까지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48TOPS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TOPS는 NPU가 초당 수행할 수 있는 연산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TOPS면 1초에 1조회를 연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48TOPS면 몇 조회를 연산한다? 1초에 48조의 연산을 처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한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기준이 40TOPS니까 그것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클라우드 AI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 온디바이스 AI예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윈도우의 기능이 내장된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어서 속도도 더 빠르고 보안도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건 AI 작업에 필요한 복잡한 연산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NPU 성능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48TOPS는 NPU 단독일 때 얘기였고 CPU와 GPU, NPU를 합쳤을 때는 총 120TOPS를 제공합니다. 전작인 메테오 레이크랑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차이니까 갤럭시 북포 프로도 만족스럽게 쓰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신제품이 안 기다려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행렬 연산 성능을 높인 XE2가 탑재됐다고 하는데요. 성능은 이전 세대 대비 1.5배, AI 성능은 3.15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81개의 인코딩과 디코딩, 최대 3배의 4K 60프레임, HDR 디스플레이도 제공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루나레이크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출시를 3분기로 앞당겼기 때문인데요. 인텔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그러니까 9월이면 20개의 브랜드에서 루나레이크 칩셋을 탑재한 80개 이상의 새로운 노트북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7월이니까 지긋지긋한 무더위만 지나면 새로운 노트북이 짜잔 하고 오겠네요. AI에 특화된 NPU가 탑재되면서 본격적으로 AI PC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 다들 주식하시죠? 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다림. 1년, 2년이 뭐예요? 5년도 기다리는데 신제품 나온 데 몇 달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요즘 폼이 오를 대로 오른 갤럭시북 신제품이 제일 기다려지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